액피 만드는데 지금까지 설탕, 당밀, 식초, 옥초 이런 거 많이 썼는데 우리 안 쓴다. 다 필요 없다. 그냥 물로 하시면 된다. 설탕, 당밀 쓰지 마시라. 토양 산성화되고 다 산성화돼서 망가진다. 제가 유튜브에 유명한 강사가 있다고 해서 들어가 봤어요. 이 새끼는 맨 처음에 스물단 말 하는데 당밀을 두 말을 먼저 넣고 시작하래. 그러다가 다음 총 여섯 말을 넣으라는 거야.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럼 당밀이지 그게 액비요? 어? 당밀 물에 탄 거지? 여러분, 우리는 원래 5000년간 설탕, 당밀, 알코올, 식초를 써본 적이 없어요. 안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 자, 묻겠습니다. 발효 없습니까? 부패 없습니까? 다시. 발효가 좋아요? 부패가 좋아요? 유튜브를 좀 많이 봤구만. 지금 여러분은 발효가 좋고 부패가 나쁘다고 믿고 계시지만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거. 센 거짓말이야. 옛날부터 우리는 선조들이 썩은 부패한 액비만 써왔어요. 부패한 액비 써서 작물이 잘 됐고요. 그 냄새가 퍼지다 보니까 배추에 벌레가 안 붙어서 잘 농약 안 쳐도 잘 해먹었다고. 그 냄새가 오만강사에 퍼지니까 고라니 멧돼지가 안 내려왔다고 재수 없어가지고. 맞잖아요. 옛날에 농부에게는 부패되게 진하게 썩은 액비가 너무 기뻤어. 왜? 화학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패는 뭐냐? 부패는. 부패는 나쁜 게 아니에요.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이야, 그냥. 어? 발효는 뭐야? 좋은 게 아니야! 설탕, 탄수화물이 발효되는 과정이라고. 미생물학 책에는요, 발효는 좋고, 부패는 나쁘단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발효는 발효, 부패는 부패요. 부패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 지구상에 있는 모든 쓰레기와 시체가 분해가 안 돼. 다 엉망이 돼버려요. 부패야말로 정말 중요한 물질의 순환 과정. 자, 발효가 좋다고 가리키는 그 새끼가 되졌어. 자기 몸뚱이가 부패. 미친 새끼, 지 몸뚱이가 부패된 새끼가 발효를 좋다고 가리켜? 말이 돼? 이율배반이지.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아, 상식이야, 그냥. 다 아는 거야. 어?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명확하게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따라 하십니다. 좋고 부패는 더 좋다. 그러면 왜 개들이 발효는 좋고 부패는 나쁘다고 느꼈을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배우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냄새에 극도로 민감해집니다. 냄새에 민감해지고 썩은 냄새를 나쁜 걸로 확신하다 보니까 액비도 만들다가 냄새라면 실패, 미생물도 배양하다 냄새라면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제조의 자신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뭐야? 귀찮고 겁나니까 액비 사쓰고 미생물 사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용이 지금 현재 농약값을 더 상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액비 때문에 망하고 있다고. 네. 여러분, 혐기 발효가 왜 안 좋아? 다들 혐기 발효가 안 좋다 그래. 내가 지금 장기 혐기 발효인데, 나뿐만 아니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혐기 발효인데,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왜 굳이 호기가 좋다는데 호기가 하나도 없고 다 혐길까? 이유가 있어. 이유가 왜냐? 전통 음식도 다 혐기, 호기는 한 개도 없어. 이유가 뭘까? 호기가 되면 비타민과 필수 아미노 다 파괴돼서 그걸 먹은 생명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비타민과 필수 아미노산이 파괴되는 그 방법을 그렇게 고집해? 공기 넣으라 그래? 온도 맞추라 그래? 왜? 여러분들을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계 사이 새끼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책 읽지 말고 배우러 다니지 말라고 그랬죠. 이런 이유가 있다니까. 이런 이유가 열나게 배우러 다니니까 그냥 발효를 신하게 싶어. 발효를 나 냄새에 집착하는 거다. 옛날에 어떻게 했어?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딴 거 이 새끼야 이런 말 있었잖아. 구덩이 옆에 있다고 젓갈 버렸어 안 버렸어? 싹 쳐놓고 이게 먹었잖아 이끼. 그렇게 살았잖아. 여러분 돌아가시면 다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분해 다 시켜주잖아. 얼마나 기뻐. 좋아. 자, 따라하십니다. 구덩이를 절대 미워하지 말자. 미워하
하지 마. 지렁이는 그렇게 숭배하시면서 왜 뭐 때문에 구더기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어? 예? 자, 자, 여러분. 이미, 자, 어디에 기가 막힌 액비가 있을까? 그, 5만 가지 정보를 다 동원해서 쑤시고 다니다가 털커덕 걸려버리네. 어디 양명원 만나여서. 1리터 20만 원이야. 가슴 두근두근 하면서, 그래, 값어치 학기 막, 들이야 막, 씨. 요즘에 액비 값이 농약보다 비싸요. 목록 공시 올라간 거, 한 500, 5만원 내외 하잖아. 아이, 안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떠리도 있고, 다 거지 뭐, 대충 얘기하면 그래요. 자, 그런데, 진짜로 좋은 액비가 어디 있을까요? 계란을 보면 돼요, 계란. 계란 안에, 하나의 병아리가 탄생하는 데 필요한 완벽한 영양이 깃들어 있다. 맞습니까? 동의하시죠? 자, 열매를 볼까요? 키위 씨앗에 필요한 완벽한 영양이 껍질에 포함되어 있다. 어때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남기는 선물이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팔고 남은 벌레 먹은 거, 못생긴 거, 덜 큰 거, 작은 거, 이것으로 만든 액비보다도 더 좋은 액비는 없다. 여러분, 그래서 액비는 절대 업자한테 샀을 수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미생물도 내가 나밖에 좋은 게 없기 때문에 미생물도 샀을 수가 없는 자재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소리가 근데 업자한테 나서 매수당해가지고. 자, 가장 좋은 액비는 내 밭에 있다. 아시겠죠? 병든 거 못생긴 거 다 가리지 말고 무조건 때려놓고 만들면 된다. 어떻게 물로 물로 물로. 자, 따라하십니다. 물 자작. 탄중. 뚜껑 딱. 그러면 되는 거지 액비가. 액비가 되는 거지 이렇게. 다시 한번 물 자작. 구엽 탄중. 액비가 되는 거지 이렇게. 시금치의 가장 좋은 액비는 뭘로 만든 거? 양파는? 마늘은? 감자는? 와.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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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응? 자, 이런 액비 만들 때 냄새가 난다. 썩은 냄새가 난다. 그럼 뭐야? 나쁜 게 아니고, 아, 질소 함량, 단백질 함량이 높구나. 이렇게. 구더기가 많이 생긴 뭐야? 구더기 많이 생기면, 아, 이 액비에는 독성물이 없구나. 이렇게. 아니, 독이 없으니까 잘 자랄 거 아니오. 자, 이게 없어. 그러면 아주 풍부한 거. 그냥 엄청나게 많은 풀을 비워다가 이걸로 액비를 담는 거야. 이게 뭐야? 작물에 필요한 근접한 NPK 밸런스를 최저로 맞춰주는 기가 막힌 액비지. 박수 한번 쳐, 박수 한번 쳐. 자, 부엽도 넣고. 이제 만들어. 자, 따라하십니다. 와. 쉽다. 아. 자, 이 세균 액비는 딱 담가서 5일이면 다 끝나. 예. 자, 음식물 액비.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추비는 내 작물과 주변에 풀들어진 요 액비를 추비의 중심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NPK 밸런스를 맞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물이 성장이 더디다. 그럼 질소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때 요소나 유안을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질소가 풍부한 액비를 추가로 곁들인다. 자, 대표적으로 음식물 액비. 자, 손 들고 큰 고무통. 음식물 반, 물 가득. 그냥 통 갖다 놓고 음식물 막, 어? 신경 쓰지 말고. 그럼 반쯤 찼어? 그 다음에 물 가득, 부엽도 아주 뚜껑 딱. 3개월 딱 쓰는 거예요. 어? 자, 냄새 나요, 안 나요? 왜 날까? 나쁜 게 있어서가 아니고, 단백질이 많아서 부패가 되는 거예요.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거야. 부패도, 뭐야? 그 발효라고 설명합니다. 분해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 아미노산 발효라고 해요. 네? 자, 구덩이 있어 없어? 있어, 당연히 있을만하니까. 자, 그냥 보니까 이게 멀게 그래서 그냥 여과시켰어. 여과서 병에 딱 담으니까 오렌지 주스가 되네. 이러다가 그냥 가끔마다 마셔줬어. 했더니 단백질이 많이 있어서 지름이 쫙 잡혀지는 거야 이게. 이렇게. 저 얼굴 봐요, 지름 없잖아. 어? 여러분. 흔하게 버리는 음식을 쓰레기 취급하지 마시고 이걸 내 종합 영양제 질소가
종합 영양제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딱 나오잖아. 여기 질소 함량 3%. 예? 여러분 책에 다 증명서가 다 있어. 예? 자, 오줌. 똥. 얘는 질소. 근데 이건 인산이 많아서 옛날부터 이거 쓰면 당도가 좋아진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다 홀대하는데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국가가 정한 유기농업 관련된 법에 유기재배에 쓸 수 있는 액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6개월 이상 숙성시켜서 쓰는데, 자, 명시, 500cc짜리 목록 공시 올라가 있는 거 3만 5만 합니다. 액비가. 자, 이걸 갖다 내가 이제 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자, 25L짜리. 이걸 하나, 응? 12,000원 정도 사가지고, 양병이 밑에다가 놓고 딱 앉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딱 편안해. 안 빠져. 그리고 여기는 똥구멍하고 바다하고 이 간격이 약 유지가 되면서 똥이 안 튀기고 오줌이 안 튀긴다. 이게 이리고 가끔 모아서 갖다 저다 놓고 너 놓고 하는 거야. 왜 싫어? 예? 자, 이렇게 모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얼마 많이 나올까? 예? 자, 여러분, 이거 무시문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거 4% 부대 영향도 많고. 여러분, 우리 선조들께서 5000년간 해온 농업의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자, 따라하십니다. 농업이란, 가까이에 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귀하게 쓰는 것이다. 이게 우리 농업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여러분 많이 배우셔서 냄새 혐오하게 만들고 부덕이 미워하게 만들잖아, 그 새끼들이. 그러니까 음식물이 내 똥이 독이야, 이 씨. 그러면서 내 것만 사이 새끼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 나라 농업 진짜 액비 때문에 망한다니까, 지금. 네. 자, 여러분, 제 농장에 제가 자랑스러운 화장실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어요. 생태 화장실. 지금 생태 화장실 갔다가 냄새 나서 집 밖에 나는데 제가 냄새가 거의 안 나는 획기적 기술을 개발합니다. 뭐냐? 톱밥에다가 전분을 섞는 거예요, 전분. 전분을 1, 2% 섞어가지고 같이 버무려놔요. 오줌만 계속 싸게 되면 찐내가 나요. 전분이 들어가면 찐내가 하나도 안 나요. 우리 시장에 이거 식당인데 문, 화장실이 바로 있어. 그래서 여기서 똥 싸우고 가는 인간들은 스테이크 한 장씩 싸, 구워주는 거야, 내가 그냥. 스테이크 한 장씩. 어? 과수원에, 내 농장에 사람이 방문이 많으면 TV 안 만들어. 그 똥 오줌으로 다 해버려, 그냥. 네? 자,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화장실, 이 문제. 1년 내내 내가, 어, 싸는 오줌, 똥.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오줌을 갖다가 쌌어. 모으니까 3리터야, 3리터. 똥 두 번 쌌어. 어머, 양이 만만치 않아? 젓가락으로 확 휘져가지고 그 액비똥 500cc 담았어. 담았더니, 와우. 6개가 더 넘게 나왔어. 곱하기 5만원 해봐. 30만원이야. 손 들고, 손 들고. 내 몸은 일당 30만원짜리 이농 액비 제조기다. 여러분, 정체불명의 개분과 돈분에 의지하는 농사에서 벗어나세요. 개분과 돈분 문제 많죠? 아시죠? 네. 그런 농사에 그걸 기비의 중심을 쓴다는 건 미친 짓입니다. 자, 간단히 보여드리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성우. 생일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그냥 버리는 거 계산해 볼게요. 2인분 1톤. 모으면 오줌 2톤. 2톤 이상의 음식물 액비. 그럼 이거 얼마예요? 스물 단마자리 검은 통이 10개. 그거 여러분 쓰기 어려워요. 다 쓰기 어려워. 이걸 우리가 버리고 있다고. 버리고 엉뚱한 걸 사 쓰고 있다고. 어? 화학 필요 없이 농사 더 잘 돼요. 예? 화학 필요 안 쓰면 농사 더 잘 돼요, 여러분. 진짜요. 예? 자, 그리고 또 많은 거. 액비, 질소 많은 거, 생선이요.
자, 손 들고. 큰토. 선방. 물 가득. 부엽탄 좀. 뚜껑 딱. 손 대지 마. 저주지 마. 나도 그냥. 3개월 땄어. 3개월. 당밀이고 설탕 넣지 마, 씨. 그냥 분해가 돼. 분해가 액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액비가 돼. 질소 함량 7%, 10%. 예?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농사는 건축 공사와 같다. 시멘트가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시멘트 하나만 가지고는 공사가 안 되죠. 질소가 필요한 건 사실인데, 질소 하나만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부대 영향이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유한이 유혹이 땡기고, 요소가 땡길 때 어떻게 해? 아, 질소를 많이 포함한 천연 물질로 질소를 대체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럼 실수하지 않는다. 실수하지 않는다. 자, 골분, 혈분, 밀기율 다. 가루로 된 거는 따라하신다. 1대 10. 그거 1에 물을 10을 넣고 저어주면 돼요. 그냥 액비가 되는 거지. 가끔 저어주면. 골분. 가끔 저어주면 액비가 되는 거예요. 폐하 속도. 야, 칼슘 액비. 자, 제가 아까 칼슘 액비, 연면십이 한 번도 안 했다 그랬죠?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연면십이라는 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배고픈데 주인이 나한테 밥을 주는 게 아니고 와가지고 이 새끼가 영양제 크림을 발라주는 거랑 똑같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복잡하게 연면십이로 영양을 보충한다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 다음에 자담식 농약은 또 설명드리겠지만 자담식 농약 자체가 액비입니다. 그냥 액비. 영양제입니다. 영양제. 네. 자, 따라하십니다. 액비는 간장이다. 오래되면 될수록 더 좋아지는 거야. 그리고 액비통은 깨끗하게 비우지 않아요. 계속 쳐놓고 쓰는 거야. 그냥 쳐놓고 쓰는 거야. 한 번도 땅을 똥을 비우는 게 아니야. 대대손손. 응? 자, 따라하십니다. 와, 쉽다. 자, 여기 여러분 책에 액비별로 질소함량이 다 있어요. 희석배수 다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화초 열매 액비를 주식을 쓰다가 질소원이 부족했을 때 좀 추가. 자, 여러분. 여러분을 가장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저게. 봄이 되면 질소가 필요하고, 좀 있으면 인산이 필요하고, 좀 있으면 가리가 필요하고, 후반기엔 칼슘으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이게 무슨 진리처럼 여러분 맹신하고 있어요. 여기에 빠지는 순간 나는 죽을 때까지 농업에 대한 이해가 자신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 새끼, 그 새끼도 어려워하는 기술이야, 이게. 근데 여러분, 이런 시비가 자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누가 만들었을까? 화학비료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여기에 꽂히면 화학비료 안 쓸 수가 없는 거야. 아, 이것저것 섞어서 막 뒤집어가지고, 막 녹여가지고, 막 생쇼를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라고? NPKCA 밸런스를 맞추면 어떻게 하라? 우리 자담처럼 기비와 추비를 잘 쓰면 저절로 그냥 맞는다. 여기에 빠지면 화학비를 절대 끊을 수가 없다. 그럼 화학비를 쓰면 어떤 문제 남느냐? 화학비가 쓰여지고 남는 것들이 축적되어서 알지도 못하는 토양에 언밸런스, 밸런스가 깨지는 현상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농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심. 다시 시비 핵심. 끊임없이 비슷한 것으로 채워라. 이게 자연의 시비 방법이에요. 잔사 풀, 잔사 풀, 잔사 풀, 풀 먹은 똥 이렇게. 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물이 원하는 최적의 NPK 밸런스가 구현된다는 거예요. 돈 들이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어렵지 않고. 네. 자, 이렇게 여러분, 여기 저기다 특별한 창고에 넣는 게 아니고 작물이 성장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에 들어가요. 다 아시겠지만 이 점적을 이용하는데 이거 다 막힌다고 막 그러는데 다 이렇게 절차를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아시겠죠?
직접 만드시면 아까 그 물통하고 하는 건 250만원, 이거는 10만원이면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용을 갖다가 내가 한 4분의 1로 전락하는 겁니다. 자세하게 다 해놨으니까 그만 따라 하시면 돼요. 저희 사이트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자담, 자담, JADAM. 자담만 치면 돼요. 자, 우리 사이트에 방법이 다 있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사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알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막히지 말고.